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송영길이야. 송영길은 변호사 출신의 5선 의원으로서 어린 친구들에겐 인지도가 개그맨 송영길보다 못한 듣보잡이지만 최근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되며 갑자기 떡상한 인물이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 그럼 개그맨보다 더 재미진 삶을 산 흥투남 송영길에 대해 말해줄게. 송영길은 1963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면사무소 직원인 아버지 덕에 가정 형편이 나쁘진 않았지만 6남매의 넷째라 대충 키워졌대. 광주 대동고를 다니던 영길이는 어린 시절부터 반항하여서 유기정학, 비정학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하는데, 한날은 담탱이가 담배 심부름을 시키자 제가 일이 있는데 다른 학생을 시키면 안 될까요? 라고 정중히 말하자 오지게 처맞고 집에 오는 날이 많았다고 해. 하지만 영길이 집안은 6남매 중 4명이 50회살 정도로 공부머리가 뛰어난 유전자라 책 한 번 쓱 보고 연세대에 입학. 군사정권에 맞서 2학년 때부터 데모지를 시작했는데, 안녕하세요, 데모형제였던 영길이는 초학생 회장을 지내며 당시 운동권 레전드 임종석, 임수경, 우상호와 4대 천왕으로 불리며 개나대고 다녔는데 담당 일진인 전당대에게 딱 걸려 안기부에 끌려가 깜방에서 나체로 꼬초까지 찍혔다고 해. 딱 욕만했겠네. 그렇게 깜방을 떠와도 정신 못 차린 영길이는 미스터 버터플라이 노회찬과 함께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하며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고시공부도 병행하여 사법시험에 합격. 인권 변호사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또 정치인 보이스피싱범 영삼이가 전화를 걸어 정치하자 했는데 거절하고 같은 핏줄인 대중이를 선택하며 정치에 입문하게 돼. 처음 도전 때 인천 한상수에게 젖잘싸게 된 영길이는 그 후 재보궐 선거 리벤지 매치 때 인천 계양구에서 내리 2연승을 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지만 갑작스레 충격적인 사건에 연루되게 되는데, 바로 새천년 NHK 사건이야. 지역의 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소식적 구멍동지인 김민석, 이종걸, 우상호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새천년 NHK라는 단란 주점에서 한잔한 영길이는 얼큰하게 취하자 아랫도리가 간지러웠는지 아가씨들을 불러 질펀하게 놀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인사차 방문한 북조선의 딸 임수경이가 이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방문을 확 열었는데, 거기는 이미 주점이 아닌 모텔방이나 다름없는 광경이었다는 거야. 노동의 새벽으로 유명한 박노해 시인은 인사불성으로 아가씨와 브루스 땡기고 있었고, 몇몇 의원들은 꽃한주쇼까지 하며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와중에 마이크를 잡고 있던 영길이는 새 아가씨가 왔네? 들어와 들어와 하며 손짓까지 하는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래 그대로 돌아가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화장실 갔다 온 우상호가 모가지를 탁 잡으며 야이 씨발년아, 니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조카튼 년이 당장 안 꺼져라고 했다고 해. 사실 NHK라는 일본 방송사하고 인터뷰 중인 줄 알고 내심 선배들을 흐뭇하게 생각했던 임수경은 와 세상 저런 쌍놈들이 있냐고 이 모든 사건을 스스로 폭로했는데, 이것이 전설의 NHK 사건이야. 아참, 그 행사는 5.18 광주운동 추모식이었어. 그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당에서 밀어준 영길이는 인천 한상수의 상성이라 2010년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하게 되는데, 이때 또 비슷한 논란이 터지게 돼. 이번에는 우상호, 임종석 등과 6년 전 베트남에서 한 기업의 접대를 받으며 17세인 베트남 아가씨와 아다라시 관광을 했다는 의혹이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깔끔하게 싸고 가면 되는 걸 아가씨의 소중히 털을 이빨로 물어뜯는 엽기적인 행동을 해버려 베트남 공안이 출동했다는 거야. 한마탕 소동이 벌어지고 겨우겨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 밝히자 풀려나게 됐다고. 같은 당 내부자가 폭로를 한 것이었어. 구체적인 증언과 녹취록 파일까지 나오자 2심까지 성매매 건은 사실로 확인되나 했으나 3심 때 무죄가 나오며 이 모든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송영길 앞에선 털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송춘한 캐릭터만 얻게 돼버려. 그런데 얘들은 왜 이렇게 거길 뜯고 찢는 거야? 그래도 계양구, 부평구 등 인천 내 호남 이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인천시장에 당선된 영길이는 본청 채무만 5천억을 늘리는 정신나간 시정을 하는 도중의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한나라당 대표인 안상수가 와서 그을린 보험병을 보고 와 이게 완전히 포탄인데 선창하자, 영길이는 부서진 가게 앞에 술병을 보고는 와 그럼 이건 완전히 폭탄주네 크크크크 말하는 티키타카를 보고 공영준이 모두 다 역겹다고 말한 일화는 유명해. 이게 76.1이 아 이건 70 고사포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한 120mm 정도 조금만 더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시승평가를 받은 연기리는 바로 다음에 이정목 시장에게 밀려 낙선하였으나 본진인 계양구에 다시 한번 출마하며 사선 5선을 지내며 역대 가장 임팩트 없는 군침이 명예의 전당 5선 의원으로 등록되게 돼 본격적으로 중년 정치인이 되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역시 운동권 근본답게 중국과 북한을 오지게 빨아줬는데 사드 논란 당시 중국 왕이 부장을 방문해 4대 외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북한은 가족주의적인 나라, 북한 핵 개발 후 경제 좋아져, 미국 대사는 조선 총독이다 발언 등 전형적인 빨갱이 행보를 보여줬는데 그중 단연 최고는 작년 우리 세금 300억 원이 들어간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했을 때 100% 안 웃은 게 어디냐고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이었어. 게다가 당시 외교통상부 위원장이었던 연기리는 그 발언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는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아니 그럼 씨발아 서울에 원자탄 터뜨리면 수소탄 안 터뜨렸다고 다행이라 할 거니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손혜원과 쌍따봉을 날리며 한마구음을 지어서 인성 논란도 겪은 연기리는 그래도 당내에서는 자기 밥값은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인천시장 시절 삼성 바이로로직스를 송도에 유치한 것이나 4개 외국어에 모두 능통해 다양한 각종 외교 행사 시장에 꼭 필요한 존재로 성장하며 이번 2021년 5월 전임 대표 이낙연의 조기 사퇴로 발생한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친문인 홍영표를 0.59포인트로 아슬아슬하게 잡고 당대표가 되며 분열보단 하나의 원팀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건 대표 비문인 이재명의 슬로건으로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이재명과 대권을 위한 손을 잡은 것이라 평가되며 WWE에는 파규의 형제가 있다면 국회에는 드디어 소중히 파규의 형제가 힘을 합친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 이처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치 내공은 상당하다고 평가되는데 이현이 대선 시절 문준이 런할 때 집으로 찾아가서 불쌍한 척하라 계략을 낸 것도 연기리 작품이며 열린우리당 사태 때부터 항상 통합을 해야 한다는 통합주의자 노선을 유지하며 죽은 동화줄은 잡지 않는 그의 정치력은 존재감 제로지만 괜히 5선까지 한 게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줘. 최근에도 국립현충원을 찾아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를 하며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괜히 맘에도 없는지 타지 말고 좋아하는 빨갱이 짓이나 개집질이나 더하면서 도움이나 좀 줬으면 좋겠어. 어찌됐든 앞으로 남은 1년 당대표로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연기리가 당의 대선 후보를 표발기로 우뚝 서게 만들지 아님 빠른 사정으로 후보를 베트남풀 패키지 위로 황망이나 보내줄지 지켜보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